마을 주민 스스로 만드는 행복한 지역 공동체 안심마을 시범 사업이 시작됐다. 주민 주도형 안전 개선 사업 안심마을 프로젝트,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자. 안전행정부에서 추진하는 안심마을 시범 운영 지역으로 선정된 서울시 은평구 역촌동. 안심마을의 첫 삽을 뜨는 날 동네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CCTV 같은 게 화소 성능이 좀 좋아지는 거. 주민들이 서로가 알고 지내는 것이 가장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마을이 될 거다. 그래서 서로 인사하기. 역촌동은 지역에 대한 주민들의 애향심이 높은 동네로 이웃 간 소통이 활발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안심마을 시범사업은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의 안전 유해 요인을 직접 관리해 나가고 지자체가 그 취약한 안전 인프라를 개선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7월 주민자치회 사업을 공모했다. 이후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통해 총 10곳이 안심마을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다. 안전행정부에서 안전 인프라 개선을 위한 시설 사업비 특별 교부세로 교부가 되고요. 지자체는 주민들의 그 안전 네트워크 활동을 위해서 운영 경비를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은평구는 안심마을 시범사업 주민공참회 개최 등의 과정을 거치며 주민과 주민센터가 한마음 한뜻으로 뭉쳤다. 안심마을 사업의 주인공은 주민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주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아이디어도 모으고 지금부터는 이제 안심마을 현판 개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심마을 마크는 안심마을은 하나로 연결되어 공유, 상행, 소통의 장이 된다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전국의 10군데 중에 한 군데로 지정이 돼서 주민들이 모두 기뻐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스스로 마을 청소, 골목 청소를 하고 누리호문 제설 작업하고 그 다음에 안전위의 시설이 있는지를 지역 내를 파악을 해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가진 토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역촌동보다 앞서 지난달 15일 안심마을 시범사업 현판식을 가진 수원시 장안구. 지난 11일 장안구청 상황실에서 송죽동 안심마을 표준 모델 구축 시범사업을 위한 공사, 공단, 공공기관 지원사업 협약식 자리가 마련됐다. 가스안전공사나 전기안전공사 같은 단체들하고 안심마을 하는 지역에 대해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협약식을 맺게 마베지로 왔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홍성관 장안구청장을 비롯한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전보건공단 관계자 그리고 안심마을 추진협의회 의원 등 30명이 참석됐다. 정부에서는 올해 안전에 대해서 일단 국정과제로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쪽에서도 안전에 대한 부분은 항상 높은 관심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 그 국민들이 가스를 많이 쓰고 있는데 가스시설이 안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이 지역의 가스시설을 모범적으로 고치고 이게 확산돼서 전국의 가스시설이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송죽동 안심마을 표준 모델 구축을 위한 안심마을 경과보고 설명 후 협약식이 진행됐다. 송죽동 안심마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협약식을 갖게 된 공사공단은 서명을 통해 안심마을 시범사업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약속했다. 협조를 부탁드릴 만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 자리를 잡은 얘기 글을 좀 나눠주세요. 협약식 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저희가 노후된 가구들도 많고 하다 보면 가구마다 다 점검을 해주실 수 있으신 건지요? 전수를 합니다. 전수하는데 이제 주택에 안 계시거나 본인이 거부하는 경우는 안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관 기관과 연계한 지원사업 업무 협약으로 안심마을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전기, 가스, 주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가스 공사와 또 전기 공사 그 와서 이렇게 또 안전마을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그걸 해준다는 그 말에 귀가 설득해가지고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너무 기뻤습니다. 안심마을은 주민 안전 네트워크 활동과 함께 우범 지역 CCTV 설치,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소 용역이나 뭐 그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 또 시설물 노후된 것을 개량 사업을 하고 해서 주변의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에 중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송죽동은 마을을 지키기 위한 특별활동도 전개한다. 이 행복드림이 순찰대라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자진해서 이렇게 동네를 순찰을 해요. 뭐 안전한 곳인가 불안전한 곳인가 뭐 이런 것도 순찰하고 그러면서 입는 옷이에요. 안심마을 사업은 향후 주민 스스로 마을 안전을 책임지는 불뿌리 안전 공동체의 모범 사례로 타 지역의 벤치마킹을 예상하고 있다. 일단 제가 이제 송죽동을 사랑하는 주민이고 첫째 꾸준히 우리 마을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주민이기 때문에 송죽동 주민으로서 이제 여기 자발적으로 들어오게 된 거죠. 행복드림이 순찰대 활동 현장에 염태영 수원시장도 방문했다. 솔대 마을 송죽 행복드림이 솔대 마을은 어디를 얘기해요? 여기 송죽동이 이제 저기 소나무와 대나무에서 솔대 그렇게. 네, 네. 네. 이곳에 그 학생이나 또 노약자나 여성들도 안심하고 거주하고 통행할 수 있는 그런 동네로 바꿔내는 사업입니다. 마을 순찰과 더불어 환경 미화도 펼치는 행복드림이. 아니 이거 누가 칠했어 이거? 이 우리 주민이들이 했는데요. 여기가 빨간 벽돌로 되어 있어갖고 밝은색으로 칠하다 보니까 밤에도 좀 이렇게 밝기에 좀 밝아져서 다니기가 좀 좋았어요. 이거. 저런 벽화 만들듯이 같이. 예예 예, 같이 그런 의미로 입혀본 거라고요. 예. 예. 시장의 눈에 또 뭔가 발견됐다. 전에는 네. 여기 전봇대가 있으면 이 주변에 냄새나고 볼상사 나온 곳이었는데 네. 싹 치우고 이런 화단을 만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봄이면 네. 꽃 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거 누가 할 거예요? 우리가 해야죠. 이어서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 점검팀과 함께 안전점검에 나섰다. 가스 누출 검사를 했는데 가스 누출되는 곳은 없습니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른들을 위해서 가끔가다 한 번씩 이렇게 전화도 드리고 방문도 해서 이상이 없는가도 살펴보고 있기는 한데요. 안녕히 계세요. 네, 다음에 또 들리겠습니다. 네. 한편에서는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 점검팀이 가정을 방문했다. 전기설비가 여기 없는 누전, 화재 위험에 노출됐는지 확인하는 점검팀. 자기 집에 있으면 확인이 가능한데 다른 집에 있으면 확인도 안 되고 전기가 내려갔을 경우에는 이 집을 또 찾아와야 되거든요. 많이 불편한 점이죠. 안전점검 실시 후 불편했던 전기 설비를 교체하기로 결정한 안전점검팀. 지금 전기 설비가 지금 집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른 가게에 있다 보니까 어르신 이렇게 혼자 쓰시게끔 이렇게 분리해서 해주신대요. 네,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네. 송죽동 행복드림이의 안심마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은 마을 벽화에서도 느껴진다. 좀 원색을 쓰기보다는 파스텔 톤으로 해서 자연스러운 느낌을 살렸습니다. 마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민들이 하나하나 그려낸 벽화로 살기 좋은 안심마을을 뛰어넘어 아름다운 마을로 변화하는 송죽동. 또 다른 행복드림이의 자랑거리. 마을 만들기 사업 중에 아이들이 제일 통학로 아이들이 갈 수 있는 통학로길인데 그 통학로길에 이렇게 썰렁하게 있는 펜스를 이용해서 어떤 재활용 페트병을 이용해서 아이들하고 부모가 같이 만든 화단이에요. 안심마을 시범 사업은 8월까지 시범 추진 후 사업 평가 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전국 확산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9월부터 주민들 스스로 그 안전공동체 활동을 계속 추진을 해왔고요. 금년 봄부터는 마을의 안전 인프라 개선을 위한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사업, 그리고 교통 안전 개선 사업, 그리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주민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행복한 지역 공동체 안심마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안심마을 프로젝트. 이번 사업을 통해 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체감도도 높아지길 기대해본다.